그럼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아야 된다. 소득이 높으려면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.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데 이거를 다들 그냥 부자 되는 법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놓친다. 그럼 자꾸 그때그때 그냥 저거 돈 번데 돈 번데 하면 계속 헛발질하고 거기서 몇 번 돈 까먹고 좌절 겪고 해서 몇 년 흐르면 그냥 인생 이제 우 흘러가는 거거든요. 근데 자, 이게 끝났잖아. 그 되게 비극적인 게 인생은요,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10대 때 절반 이상의 결판이 납니다. 10대 때. 이때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지만 어디 지금 중소기업 간 사람이 열심히 이직 준비를 한다고 해서 애플로 이직이 가능해요? 구글로 이직이 가능해요? 만약 그런 구조라고 하면 그때부터 열심히 커리어를 쌓고 공부를 해야죠. 근데 이미 10대 때 정해진 그 상방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, 20대를. 근데 비극은 이게 다 끝났다, 지금. 나 지금 대학 이미 다 졸업했고 이미 취업도 했고 그냥 어디 중소기업 다니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다수 직장인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. 그럼 거기서 이직 준비한다고 뭐 삼성전자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럼 부자가 돼야겠어. 근데 부자가 돼야 돼요? 그 고민도 한번 해보세요. 부자가 꼭 돼야 될까? 내가 이 속세죠, 속세? 속세에 계속 있으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돈을 벌러 가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일어나기 싫은 걸 억지로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부자는 나는 안 돼도 돼라고 하는 건 자기 기만입니다. 자기 자신은 속이면 안 되죠. 여하튼 돌아와서 이미 나는 지금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어. 내 소득의 상방이 정해져 있어. 죽었다 깨나도 여기는 못 가. 근데 나는 부자가 돼야겠어. 하면 뭘 해야 되느냐. 이 정해진 세계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. 정해진 길. 10대 때부터 사교육을 해서 부자가 1, 2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다들 알잖아요. 왜 10대 때부터 그 짓을 하고 있어? 20살에 대학 간다고 치면 뭐 앞에 유년 시절 뺀다고 쳐도 10여 년 동안 그 행위를 해서 딴 타이틀이에요. 그 정도는 해야 이런 소득이 보장이 된다고. 근데 그거를 성인이 돼서 1, 2년 만에 역전을 하겠다?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던가요? 근데 내가 어쨌거나 뭐 해서 서른이 넘고 뭐 마흔이 다 돼서 뭔가 깨달았어. 뭔가 돈의 중요성도 깨닫고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깨달았어. 그 부자가 좀 돼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이 길에서 이제 나와야 된다. 탈출을 해야 된다. 왜? 이 길은 지금부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길이 아니니까. 물론 당장 퇴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. 그거만큼 미련한 일도 없죠. 근데 이 길은 10대 때 20대 때 이미 끝난 길이라니까.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하면 나와야 된다. 그럼 나와서 어디로 가냐? 어디로 가요? 그 판매의 영역으로 가야 돼요. 생산의 영역으로 가야 돼요.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야 돼요. 판매의 길, 생산의 길. 이 길은 야생입니다, 야생. 계급장 떼고 다시 다 붙는 거예요. 나이도 없고요, 학력도 없고요. 근데 이 길로 가야 돼요. 그 생각을 해보세요. 난 뭘 팔 수 있지? 난 뭘 생산할 수 있지? 팔아본 경험을 가져야 돼요.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좋은 시대라는 거죠. 지금 제가 떠들면 조회수가 막 몇만이 나오잖아요. 막 잘 나올 때는 10만 이상도 나오는데 그거를 오프라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. 지금 브루노마스 공연에 몇 명이 왔어요. 그러니까 오프라인 몇만 명을 모아놓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엄청난 세상이에요 지금. 주영규 PD님이 맨날 유튜브 얘기하는 이유는 유튜브 조회수 수익으로 돈을 벌라는 게 아니라 트래픽이 다른 툴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 자체가 안 되죠. 되게 허접하게 찍어도 몇백 조회수가 나온단 말이에요. 그거 엄청난 거예요. 내 스피치를 몇백 명이 봤다. 그게 오프라인 세상에서 가능하냐고요. 지금 그런 세상이 열려 있는 거예요. 이 영역으로 하루빨리 가셔야 돼요. 이거 보세요. 부자의 기준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. 이렇게 모아서 언제 부자 될까 싶으시겠지만 생각보다 부자의 기준은 낮습니다. 한 군데 통계가 아니에요.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에요. 연 1억이면 월 천이야. 근데 월 천을 지금 이 세상에서 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. 그걸 계속해서 이제 그 생명력이 닿으면 또 새롭게 피봇해서 새로운 걸 또 하고 아니면 콜라보와 연합을 해서 더 크게 키우든지 그리고 그 소득을 결국은 자산화 시켜야죠.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계속해서 이 궁리를 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게 저축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. 잉여를 만들어 가야 된다. 기회는 여기서 생깁니다. 내가 아직 이 돈을 배팅할 눈이 없다면 용기도 없고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 계속 움켜쥐고 있으셔야 돼요. 돈을 쥐고 있으면 기회는 온다. 이걸 다들 너무 섣불리 내던지는 것 같아.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들 상위 10%의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!